안녕하세요. 3D 모델링을 좋아하는 꿈돌잉입니다. 얼마 전에 종로에서 각인을 맡기고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는데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갖고 싶은 피규어를 하나 만들어 볼까? 그래서 싱기버스에 뭐가 있나 뒤져봤습니다. 스폰지밥을 검색해 봅니다. 아니, 이런 고퀄의 뚱이가. 무엇보다 이 엉덩이 골이 굉장히 더럽고 매력적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출력만 하면 감흥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컬러리스트 시험을 한번 떨어져 봐서 제가 조색은 또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제가 1년을 가까이 포스터 물감을 가지고 놀았거든요. 그래서 뚱이를 출력해서 색칠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퇴근하기 전 출력을 물렸습니다. 출력 시간은 크게 줄여서 약 17시간. 다음날 늦은 아침, 출력이 잘 되고 있나 확인해 봅니다. 출력이 밀리지 않고 잘된것 같습니다. 후가공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서포터를 잘 떼줍니다. 우드버닝 툴을 200도로 맞추고 표면의 돌기를 제거하고 결을 최대한 없애줍니다. 이것은 레드 퍼티입니다. 이건 퍼티를 녹이기 위한 아세톤입니다. 퍼티를 아세톤에 녹여 뚱잎 표면에 퍼티를 덕지덕지 발라줍니다. 아세톤은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작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은 퍼티가 다 마르면 장갑을 끼고 300방 사포에 물을 묻혀 살살 문질러 줍니다. 세게 문지를 필요 없이 물을 흥건히 묻혀 살살 문질러 줍니다. 사포와 표면 사이에 물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퍼티를 갈아내면 이렇게 틈에는 퍼티만 남아 표면 정리가 됩니다. 표면 정리가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서페이서를 뿌려줍니다. 표면에 명암이 보일 만큼만 얇게 한 겹만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뚱이의 피부색은 핑크색 조금, 흰색 조금, 노란색 조금을 섞어 만듭니다. 밝은 색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이유가 핑크색보다 흰색의 힘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생각한 배염률이 다르면 색 하나 만들려고 종이 팔레트 한 장을 다 쓰게 되죠. 조색한 색이 마음에 들면 표면에 칠합니다. 농도는 옅게 여러 겹 칠해야 붓에 결이 잘안 생깁니다. 한겹 칠하고 드라이기로 말리고 두 번째 층을 올립니다. 저는 에어컨에 히터를 틀어서 말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칠입니다. 다른 부위도 색을 칠해 갑니다.
입 안에는 버밀리언을 칠해줬습니다. 연두색을 기준으로 뚱이의 바지색을 만들어 봅니다. 노란색을 조금, 그리고 흰색을 조금. 아크릴 물감은 에어브러쉬보다는 채색력이 떨어집니다. 붓의 결이 남기도 쉽죠. 대신 마스킹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붓도 필요 없습니다. 검은색 마카로 뚱이의 눈과 눈썹을 그려줍니다. 마카보다는 멀티라이너 0.8mm가 더 그리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멍청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카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다음엔 건담 마카로 검은색 선을 표현해야 될것 같아요. 망했어요. 뒤태가 엄청 섹시합니다. 집에 가자, 뚱아. 안전벨트 매.